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사라입니다. 20, 30대 젊은 성인분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이 암 진단을 받더라도 의사들이 꼭 설명드리고 저희가 제안드려야 하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이미 충분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이야기, 바로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의사들은 가임기 환자뿐만 아니라 29세 미만의 환자 모두에게 생식 능력 보존에 대한 설명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10대 환자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유방암이나 혈액암, 그리고 6종, 고환암이나 직장대장암처럼 치료 과정 중에 난소나 정자가 영향을 받는 암은 향후에 완치가 되어도 생식세포에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 항암치료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점차 나이가 들면서 가입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차원에서 권유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선택은 환자분과 보호자분, 가족분들의 몫이고 하루빨리 암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에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가입력 보존은 암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생성하는 이런 생식세포는 분열이 매우 빠른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암세포 역시 매우 빠르게 분열하면서 성장하다가 보니까 항암제 중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골라서 공격하는 것들은 이 생식세포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항암제의 영향을 받은 생식세포들은 독성을 가지게 돼서 암치료를 받고 나면 추후에 난자가 배란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배아가 수정되고 또 착상되는 과정에서도 성공률이 낮아져서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암제 중에는 생식세포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그런 항암제도 있고 또 항암치료가 없이 수술만으로도 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생식세포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암종에 따라서도 또 향후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르니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주치 선생님 그리고 산부인과 가입력 보존 클리닉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환자분의 가입력 보존은 정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 진료과를 외래 보시는 날 산부인과 협진 요청하시면 정자 냉동을 할 수도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 암 환자분들은 혈액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혈액암은 이미 진단되었을 당시에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확진을 받기 전이라도 특히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자 냉동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배란되고 월경하는 그 타이밍을 고려해서 이 난자 채취를 위한 과배란 주사 맞는 날짜를 지정하고 그렇게 과정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난자를 채취할 때까지 거의 한두 달이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배란일이나 월경일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난자 채취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2주 이내 시간만 있다면 난자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2주라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암 수술을 할 때 수술장에서 난자를 직접 채취하거나 난소 일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의료진과 함께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냉동된 난자 15개가 있으면 한 명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에서는 시험관 시술로 배아 이식을 할 때 35세 전의 여성은 한 번에 2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여성에서는 3개까지 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냉동 보관된 난자나 배아가 물론 많으면 좋긴 하지만 또 이 무리하게 많은 난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과배란 증후군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하다면 일찍 그리고 난자가 좋을 때 또 많이 냉동을 해두는 게 추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배아를 만들고 그 배아를 얼려두는 배아 냉동을 권하게 됩니다. 배아를 냉동하는 것이 난자랑 정자를 따로따로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보다 추후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의 가임력 그리고 향후의 자녀 계획을 감안해서 배아의 냉동 횟수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면 항암제나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평생 계속 남아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피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식세포에 독성이 생기거나 DNA의 변화를 이미 유발하게 되면 혹시 임신 후에 아이에게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암치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얼려둔 냉동배아를 해동해서 이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배아를 유전자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즉 배아의 일부 세포를 검사를 해서 유전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임신 및 출산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기형아 출산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난자 냉동 그리고 정자 배아 냉동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간 유지됩니다. 물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냉동된 난자, 정자, 배아의 질이 떨어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냉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그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냉동을 유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임신 계획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항암치료가 계획이 되고 이미 건강상태가 나빠졌을 때 생식세포 냉동을 하게 되면 사실 아주 힘듭니다. 환자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남자분들의 경우 이미 정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은 암치료에 크게 영향이 없이 생식세포 냉동을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젊은 암 환자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고요. 다른 진료과에서도 암이 의심되는 상태나 암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원하시는 경우 바로 산부인과 협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내가 향후에 살면서 언젠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할 때 암 치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